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시험이 아직 12월 달에 발표가 되죠. 아직 이번 시험이 이제 언제 볼지 몰라요. 16회. 근데 이제 지금 얘기는 1, 2차가 합해진다는 소리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합해져 가지고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에 본다는 설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원래는 정식 발표는 2월 달에 있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6회 시험 날짜가 그때 결정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처음 출발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인들 고시 중에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주택관리사에 비해서 여성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면 올인해요. 모든 생활도 적고 친구도 안 만나고 동창회도 안 나가. 그러니까 소문이 나. 제 공인중개사 공부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떨어지면 창피하죠? 그러니까 각심을 하고 해요. 올인해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은 1년에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관리사는 그러지 못해요. 조금 하다가, 동계산에 좀 하다 말고, 또 작년에 떨어질 때한 두어 문제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 또 공부 미리 할게 아니라 시험 다가와서 한 3월 달부터는 하면 되겠지 하고 그동안 쉬었다가 또 3월 달에 문제 풀이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 삼수 계속 쌓여요.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이 사실 공인중개사보다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첫 시간에 올인하세요. 뭔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속된 말로 다 주세요. 알았죠? 바치세요, 한번. 뭔가 좀 눈에 불이 나게 한번 덤벼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1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2년, 3년 끌고 싶지 않죠? 그래요? 끌고 싶어요? 제발 1년에 한번 끝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하나하나 이 교수님들이 체크해 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제발 회개는 부탁드립니다. 복습만 해오세요. 복습. 예습은 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 예습이 할수 있는 과목도 아니에요. 봐서 여러분들 읽어서 터득할 것 같으면 되는데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이 언제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11월, 12월, 요게 이제 1코스죠. 기본 교재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1월하고 2월. 그 다음에 3월하고 4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 11월, 12월에는 워밍업이에요. 몸을 푸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다섯 과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략적으로 공부하세요. 다섯 과목을. 요 기간에는 다섯 과목 다 하세요. 그래야지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하고 그러면 늦어요. 요번에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섯 과목을 계략적으로 모두 공부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스타트 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눈이 안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온 힘을 바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열심히 해. 여기서 막 남아서 도서실에도 하고 불을 켜고 해. 그러면 한 5월 가면 지쳐.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체력이 딸려서 못 해요. 이 공부도 여러분들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부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계략적으로 보면서 좀 즐기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분위기도 익히고, 또 제가 기초서 끝나고는 책거리를 안 했습니다만 요기쯤 가면 책거리를 한번 합니다. 책거리를 하든지 중간에 모임을 한번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원 분위기가 영 서로 어색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소주 한잔 먹고
분위기 이렇게 악수하고 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으쌰으쌰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제가 수업 시간 전에 제가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박수치고 그런 거를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또 물어보죠. 횟집 가죠. 일식집. 팁을 먼저 줘요. 먹고 나서 팁을 줘요. 솔직히 얘기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좀 이쁘고 잘하면 나중에 주고 그러지. 근데 실제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주고. 그렇죠. 주는 게 있어야 오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서서 교수님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서로 박수 쳐줘 봐요. 서로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 거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인데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작년에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어떤 분이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그 뭐 박수부터 치고 하느냐고. 그것도 싫은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그 짓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마음은 서로 여세요. 아셨죠?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자꾸 실수를 하라고 그랬죠? 예? 제가 물어보면 몰라도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엉뚱한 대답이 나오거나 틀릴 때 다른 사람도 웃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잡혀요. 그렇죠? 분위기가 잡혀요. 그랬을 때 분위기가 좋아야 공부도 잘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은 분위기가 되고 또 저도 좋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쉬운 강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재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해서 111조까지 111쪽이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111쪽까지가 기초입니다. 요거. 그러면 요 111쪽까지가 기초가 지나서 114페이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재무회계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부터 575페이지까지 요게 재무회계죠. 여기서 32문제가 나옵니다. 575페이지까지 32문제.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뭡니까? 원가회계죠. 원가관리회계. 거기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575페이지까지가 뭔가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결론은 그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32문제라는 거 알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11월 달에는 수요일만 합니다. 수요일만 회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4시간씩 강의를 한다고 치면 16강이죠. 그렇죠? 4주. 16강.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토요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32강을 하게 되죠. 32강.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달에 교재의 3분의 1만 나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기초 과정이 설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나는 회계가 처음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서 진짜 쌩 나는 부기 부자 모른다.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동영상을 들으세요.
동영상을 첫째 뭐부터 듣는가 하면 기초 입문 과정이 7강이 있습니다. 7강. 그거를 한 두어 번 들으세요. 7강이니까 하루에 들을 수도 있겠죠. 그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초과정이 24강인가 25강이 있을 겁니다. 기초과정 그것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듣고 이 수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왜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한 5분의 4가 11월부터 출발하신 분들이에요. 10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기초 과정을 튼튼히 배웠다고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나갈 때 아주 센 기초부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출발하신 분들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초 설명은 됐고요. 24페이지 회계부터 출발을 합니다. 회계. 그럼 아는 분들은 같이 대답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떠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죠? 자, 회계입니다. 자, 회계는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정보 전달 시스템. 다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 보세요.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전달. 전달은 A와 B가 있어야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 그렇죠. 그러면 전달을 하려면 정보를 전달하니까 정보의 생산자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보를 뭐 한다고요? 생산. 정보를 만든다는 얘기죠. 정보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얻어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죠. 그럼 누구에게? 이용자. 다 같이 누구라고요?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를 뭐 해가지고? 생산해서 이용자에게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이용하겠죠? 그렇죠? 이런 전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회계.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회계가 무슨 회계인가 하면 기업 회계다. 무슨 회계? 기업 회계. 이 앞에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업 회계, 가계 회계, 정부 회계, 농업 회계 등 여기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요? 기업. 기업이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업이 주인공이 돼야 되느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부터 배워 봅시다. 기업의 대표를 뭐라고 하느냐?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요즘 근대 사회의 기업이 뭐라고요? 대표가? 주식회사. 그러면 주식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주식회사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A, B, C 세 사람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1억씩이 있어요. 1억, 1억. 1억씩이 있어요. 자기네 돈이. 근데 이 세 사람이 우리 여기 여기 노란 게 이 땅에 석유가 나와요. 냄새가 나. 석유 냄새가 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석유만 탐사가 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죠. 그런데 3억 가지고 석유를 캐낼 수가 없겠죠. 맞나요? 그랬을 땐 이 사람들이 이 석유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세 사람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정관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정관. 다 같이 보여? 정관. 이게 뭐냐면 회칙이에요. 우리 그 회의할 때 회칙. 모임을 하면 어떤 회칙 모임의 그 칙이 있죠. 우리 회사 이름은 무엇으로 한다. 또 회사 설립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설립자들은 누구누구다. 이걸 전부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그래? 우리 니네 회사가 뭔데? 우리 주식회사 삼성할래 하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집어넣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법원에서 보고 그래 니네 좋은 뜻이구나. 그럼 이거 잘해서 세금 잘 내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는 거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 도장을 찍어주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법인 번호를 정해줘요. 법인 번호. 법인. 법인. 그렇죠? 우리는 법인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자연인. 자연인이 태어나면은 국가에서 번호를 주나요? 뭐 줘요? 몇 자 줘요? 열세 자리 줘요. 맞아요? 그럼 얘도 열세 자리예요. 인간이 인간. 뭘 인간이냐? 세법상 인간. 세금 받으려고 인간이라고 한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대한민국 땅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납세 의무가 있죠. 그게 우리 헌법 38조에 있단 말이에요. 38조에 납세 의무. 그래서 과거 코미디언들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쫓아 잡으러 다니죠. 아, 그거 TV에 나오잖아요. 그 제목이 뭐예요? 38기동대. 뭐 38이 그냥 나온 줄 알아요? 38기동대예요. 이해 가세요? 38조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란 말입니다. 한국 땅에서 돈을 벌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돈을 벌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한국에서 벌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돼. 누구든. 이해 갈까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무슨 세예요?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런데 주식회사 삼성이 돈을 벌면은 세금 내야 돼요? 삼성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세금을 못 걷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소득이 있는 놈, 그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는 세금을 내는데 그게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안 돼. 너도 인간해. 무슨 인? 법인. 그래서 얘가 내는 세금이 뭐예요? 법인세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성은 하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형태가 있어요? 없죠. 우리처럼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권한을 줘야겠죠. 그러면 너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삼성 이름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권, 주식이라고 있죠. 이 주식을 다른 말로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보여? 지분 알죠? 지분증권이라고 그래요. 주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만 원짜리 10주를 발행하면 얼마죠? 10만 원. 100주면? 100만 원. 1000주면? 만 주면? 1억. 그죠? 그러니까 한 10만 주쯤 발행하는 거지. 10만 주. 만 원짜리 10만 주. 그래요? 그럼 발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삼성이에요. 이해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발행해서 신문에 내면은 투자하고 싶으면 여기 기름만 나오면 석유만 나오면 돈 벌잖아요. 이걸 서로 살라고 하죠. 10만 주를. 그러면 여기서 A도 몇 주를 사? 1억. 맞죠? 만 원짜리 1억어치 사는 거죠. 얘도 1억, 얘도. 그러니까 얘가 주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만 사니까 우리도 살 수 있죠? 있나요? 그 우리도 사요. 이거를. 그러면 이 삼성의 돈이 얼마 들어와요? 10억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사무실도 차리고. 맞나요? 굴착기도 사고, 직원도 채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10억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영업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경영 활동을. 감 잡혀요? 그러면 나도 누구죠? 주주. 이 사람도 주주. 다 설립자지만 주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사람보다 돈이 더 많다. 2억이 있다. 2억 샀어. 나도 주주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식회사 삼성이 드디어 여기서 석유를 파고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권을 가진 사람한테 뭐를 줘야 돼요? 배당금을 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2억을 샀죠, 내가.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회사가 배당금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안 팔죠. 근데 이게 실패야. 그러면 눈치채 가지고 얼른 그걸 팔아버려야죠.
팔고 난 땅을 사든지 나는 딴 데다가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한 군데다 투입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여러 군데다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감 잡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보라고 해서 꼭 비밀 정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올렸으며 얼마 이익을 올렸으며 재산이 늘었나 줄었나 자금이 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용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삼성은 이 석유탐사의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추대를 하죠. 그거를 전문경영인이라고 하죠. 우리 CEO 맞아요? 월급 주고 이 사람을 사장으로 써서 직원 뽑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월급 주고 나머지 갖고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CEO의 책임하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뭐 해야 된다? 생산해야 된다. 뭐를 한다고요? 정보를 생산. 그럼 생산한다는 얘기는 장사한 내용을 장부에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겠죠. 맞아요? 기록도 하고 계산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죠. 분류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들어야 돼? 보고서. 다 같이 보여?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 보고서의 이름이 뭐냐면 자, 이거 뭐예요? 재산. 맞나요? 재산 상태. 업무 상태, 영업 성적. 재산 상태와 영업 성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 아셨죠? 재무제표. 다 같이. 한번 더요. 뭐요? 재무제표. 그게 보고서예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나 업무의 변화 같은 거 그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그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빼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것인가 등 자원, 자기의 그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산자와 이용자의 유대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회계. 특히 무슨 회계? 기업 회계. 그러면 생산자는 누가 되고? 기업. 맞나요? 이용자는 주주라든지 세무서라든지 기타 고객들, 잠재적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회계. 첫날이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 교재에서 확인해놓고 자기가 아는 부분은 줄 그어놓고 근데 나는 회계를 처음 한다는 사람은 줄 긋지 마세요. 왜? 처음 무조건 줄을 긋고 봤더니 두 번째 알고 봤더니 쓸데없는 것도 막 그어놨어. 마음만 괜히 앞서가지고. 그리고 기본 교재를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금 알 때 줄 그어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그어도 돼요. 알았죠? 예? 예?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회계란, 거기 보세요. 회계 정보 이용자가 그랬죠.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실체. 자, 경제적 실체가 뭐지요? 기업. 기업. 경제적 실체가 기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기업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옳은 얘기인가요? 요거 이해가 가세요? 즉, 회계는 다 같이 읽어요.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식별,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좀 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충학습이 항상 그 보충학습은 이 교재에 쓰지 못할 내용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항상 해놨겠죠. 그래서 보충학습은 항상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보충학습. 경제적 실체를 묻는 거예요. 경제적 실체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특정한 존재로서 회계상 경제 실체는 일반적으로 뭘 얘기한다? 특정 기업. 제가 특정 기업을 아까 만들었죠. 주식회사 삼성하는 거. 그래요? 이런 게 특정 기업이에요. 감 잡았나요? 예,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특정 기업이 생산자가 되면 이용자라고 그랬죠. 이용자. 그럼 거기 회계 정보 이용자. 자, 회계 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자. 자, 빨리 책을 보면서 제대로 익히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정보 이용자가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 어디에 이해? 이 기업에 이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말 되나요? 이해관계자예요.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자, 두 개로 나뉘어요. 자, 뭐로 나뉘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럼 오른쪽 넘어가면 이제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죠? 그렇죠? 설명을 잘 들으세요. 내부 정보 이용자부터 공부합니다. 누구부터? 내부, 밑에. 내부 정보 이용자 있습니까? 요거 뜻을 알아보세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옆에 관리자라고 써 있고 기업 내부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와 그러니까 경영진 맞나요?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경영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게 주식회사 삼성이라 이거예요. 주식회사 삼성. 그래요? 그럼 여기 CEO가 있죠? 여기 종업원도 있나요? 종업원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아, 내부에 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건물의 내부 외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부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결정. 종업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은 뭐다? 외부에 속한다. 종업원 외부에 속해요. 감 잡았나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외워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라고 그랬죠? 외부는 아직 안 배웠죠? 자 봐요. 의사결정권자가 뭐라고요? 내부. 그럼 외부는 그 이외 모두. 그 이외 모든 사람이 외부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은 그걸 외워. 위에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정부관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내부를 제외한 모두. 여러분들 주식회사 삼성이 있죠? 진짜로 삼성전자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죠?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삼성의 이해관계자예요? 아니라고 지금 그랬어요? 내 말을 거꾸로 듣는 거예요? 아까 내부를 제외한 모두 우리 삼성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성이 지금 망해봐요.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요? 휘청하죠. 맞아요? 이건희 씨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어. 큰일 나요.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이해관계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외부 정보 이용자 제일 마지막에 6번 제일 마지막에 6 고객 및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나 기업의 성장성,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등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이용자 외부 모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잠재적 투자자라고 써놔도 돼요. 뭐라고 써도 돼요? 잠재적 투자자도 포함돼요. 잠재적 투자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내부는 누구라고 하고 경영진. 그럼 외부는 그 이외 모두 그러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회계는 특히 경제학은
경제학에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럴 거예요. 반대 요소가 무지 많아요. 반대 요소. 반대 요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식으로 내부를 배우면 뭐를 알아? 외부를.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알겠습니까?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반대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역추리하라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기를 만든 사람이 예, 루카 파치올리라고 그 유명한 그 사람도 철학가예요. 그러면 서양의 철학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상대성 원리인가요? 네? 상대성 원리예요. 우리 동양의 철학의 기본은 음양이에요. 음양. 여기는 글씨가 많고 두 개밖에 없지만 음양 뒤에는 꼭 조화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뜻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음과 양이 반대죠. 남과 여자가 반대죠. 밤과 낮이 반대죠. 맞아요? 모든 게 반대로 이루어졌는데 반대만 있으면 안 돼. 반대가 뭐 돼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남자, 여자가 있으면 뭐 해? 남자, 여자가 있으면 뭐 하냐고. 결혼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세를 안 넘기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종족 보존이 안 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반대를 공부하십시오. 재밌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앞으로 계속 제가 반대 얘기할 겁니다. 차변 얘기하면 대변 있고. 그죠? 또 외부하면 내부 있고. 관료에게 있으면 재무에게 있고. 전부 반대로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우리 남녀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지요. 여러분들, 여기 한강이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홍수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죽었지요? 물에 빠지면 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그렇죠. 그죠? 죽었는데 저기 홍수로 시체가 떠올라오고 그러는데 멀리서 봐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떠내려올 때 엎어져갖고 떠내려온대요. 근데 여자는 누가 뒤집어서 떠내려온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가다가 재밌어요. 차가 굉장히 맥혀요. 우리 추석 명절 이럴 때 가면 맥히죠? 화장실 가야 돼. 근데 휴게소는 멀었고 중간에 멈춰섰으니까 잠시 내려가서 이렇게 모퉁이인 데서 소변 보고 오지요. 그죠? 남자들은 어딜 보고 누워요? 남자들은 가면 등만 돌아 보이면 그냥 앞에다가 오줌을 넣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살짝 가린 데 가서 이쪽을 보고 누워요. 그 확인해 봐요. 왜 그럴까요? 남자는 그냥 여기 보면 자기만 안 보이면 되잖아. 근데 여자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앉으는데요. 우리 걸레 짤 때 어떻게 짜요, 남자들? 요렇게 짜요, 요렇게 짜요. 여자는요? 안으로 짜죠. 걸레 짜는 거 집에 가봐요. 걸레 안 짜봤어요? 그렇게 안 시켜도 다 반대예요. 그죠? 자, 이렇게 모든 인생사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하려면 반대말을 연상하세요. 그러면 추리가 돼서 좋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회계를 지금 이제 나눠봤는데 하나는, 자, 이제 밑에 보세요. 회계의 분류라고 있죠? 분류 있습니까? 거기에 회계는 뭐만 박스 하느냐?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라, 그거.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라. 있습니까? 첫 줄에 회계 정보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있어요? 뭐에 따라 나눠요? 정보 이용자에 따라 나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있잖아요. 분류가 뭐예요? 분류. 분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류라는 말이 많죠? 우리 책에 보면. 그럼 분류가 나오면 꼭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라고요. 뭐에 따른 분류일까? 이렇게. 우리 학원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쳐요. 분류할 수 있나요? 뭘로 분류해?
나이 또 남자 여자 또 안경 썼냐 안 썼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기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회계의 분류라고 나왔죠? 나눈다는 거잖아요. 회계를 뭐 때문에 나눠? 뭘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우리 정보 이용자가 둘이 있었나요? 뭐요? 외부도 있었고 내부도 있었죠. 있었죠? 그럼 이 사람에 따라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까 누구라고 그러는가 하면 경영진 그리고 가로하고 옆에 관리자라고 돼 있었죠. 회사 관리하는 사람. 맞죠?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고하는 그 보고를 관리회계. 무슨 회계?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관리가 뭔지 알겠죠? 관리. 관리. 회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라는 게 재무회계. 무슨 회계예요? 재무회계. 외부. 외부의 이제 대표는 주주겠죠, 주주. 맞나요? 아까 봤죠? 거기 주주, 채권자, 종업원 있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게 뭐라고요? 재무. 여기서 재무가 뭐라고요? 재무가 뭐라고요? 재산 상태와 영업 성적. 다 같이 뭐예요? 재무가 뭐예요? 재산 상태와 영업 성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재무 재표, 여러 가지 표. 그러니까 재무 재표는 하나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재무 재표. 이 재자는 여러 사람이라는 재자라고요. 재 여러 가지 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재무 재표는 여러 개입니다. 대표적인 재무 재표는 두 개입니다. 재무 상태. 상태,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재무 상태하고 상태, 재산 상태하고 영업성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인데 지금은 그 손익계산서가 폭이 넓어져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포괄. 다 같이 보여? 포괄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는 뭘 나타내는 거야? 영업성적.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 재무 상태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회계가 무슨 회계? 재무 회계. 다시 무슨 회계? 자, 회계를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한 회계가 재무 회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되겠지요? 쉬운 거지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거기에 박스에 보십시오. 이 박스 하나로 딱 함축하면 돼요. 박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가 가운데 첫 번째 칸에 있고 관리회계가 두 번째 칸에 있죠? 거기 보면 제공 대상.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알겠어요? 나와요? 자, 대상은 이제 다 아는 거고 정보의 특징이 있죠? 특징, 요거는 별표시. 하나는 뭐 있어요? 신뢰성. 뭐가 신뢰성이에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신뢰성.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고하는 거? 외부, 외부. 외부에게 보고하는 데는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요? 신뢰성. 특징이. 믿을 수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자 봐요. 보세요, 보세요. 주식회사 삼성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생산자가 누구예요? 삼성이에요. 그러면 주주나 기타 채권자나 정부나 모두 관계되어 있죠. 이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못하죠. 맞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국민인들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럼 이 정부가 잘못 가면 이 국민들이 잘못되죠. 국민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죠. 그럼 얘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르쳐주는 소리 있습니다. 분식회계. 들어보셨나요? 분식회계 들어봤어요? 분식이 뭐예요? 분식. 요거 가루분자. 우리 분식센터 있잖아요. 밀가루 먹고 그러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는 분식은 먹을 식이죠. 근데 그는 장식할 때 식자. 그러니까 가루로 장식했으니까 화장빨 그 소리예요. 화장빨. 이해가 돼요? 화장빨로 회계를 해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데 많은 것처럼 해놨다 이거예요. 신뢰성을 잊어버리죠. 그런 회계를 뭐라고 그래요?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그럼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망하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은 잠시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강력히 제재합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기업이 분식을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도 퇴출당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TV 보면서 이게 아는 용어가 나오면 경제 뉴스도 들을만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거 나오면 정치 얘기하고 이거 나오면 돌려 안 봐. 근데 가끔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장 기업 수가 올해 많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들은 적이 있어요? 그제 신문에 보면 나와요. 상장 기업 수가 많이 줄어들고 분식회계에 의해서 퇴출당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보시라고요. 알았겠습니까? 그럼 이건 내가 무엇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신뢰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무슨 회계? 재무회계. 외부에 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없으면 회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분식회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관리자, 기업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건 뭐냐면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적시성. 말 돼요? 적시성이 있어야 돼. 그 목적에 적합할 때 줘야 돼. 이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 회계에는 인사관리도 있고 재정관리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원가관리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뒤에 관리, 관리, 관리.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뒤에 제가 570몇 페이지 넘어가서 재무회계 끝나면 뭐 있다고 그랬죠? 아까 봤죠? 뭐 있었어요? 원가? 관리회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그 원가는 누가 알아야 돼? 소비자가 알아야 돼요? 원가? 관리자만 알면 되지. 소비자가 그 원가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회계예요. 그러면 이 관리회계는 이 사람이 인사관리나 재정관리나 시설관리나 원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목적 적합성. 그 옆에 가로하고 써놔요. 적시성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요? 적시성.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생각합시다. 내부 정보 용지하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외부는 많지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보고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보고하려면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일정한 양식이 있고 일정한 기간도 있어야죠.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보고하려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자, 따라서 제공 수단.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일반 재무제표. 다 같이 보여요? 근데 관리회계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보고서면 되죠. 기업하고 관리자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공 시점이 외부에는 뭐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면 되겠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양식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어야겠지만 외부에는 이 사람에게는 특수양식이다 이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정보 시점하고 정보 성격이 있습니까? 이거 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 시점은 여기 외부 사람한테 보고하려면 여기 보세요.
외부 사람한테 보고를 하려면 생산자가 기록, 계산,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죠. 맞나요? 그러면 이미 기록, 계산, 정리해서 하면 지난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지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들어봤겠죠? 당기 순이익. 다 같이 뭐예요? 언제 거예요? 지난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지난 거잖아. 장사한 거. 그죠? 우리 가끔 3월 10일 안쪽, 그 다음에 3월 지나 6개월이면 6월 10일 안쪽, 7월이구나. 7월, 4월 10일, 7월 10일, 또 10월 10일 안쪽에, 12월 10일 안쪽에 경제 뉴스를 들으면은 삼성의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다고 보고해야 하네요. 하죠? 대기업은 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장사한 거 1분기의 실적을 4월 10일 안에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분기 실적 뭐 10조 원이 넘었니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들어보셨죠? 그 지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그 실적에 따라서 하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역이, 우리나라 무역이 수출이 엄청 많아졌다. 그렇죠? 그럼 무역이 많아지죠. 그러면 5년 후에는 무조건 땅값이 뛰어요. 알아요? 몰랐죠? 너 알면 뭐해? 돈이 없는데 못 사는데. 수출이 많이 올라갔다. 그죠? 올해 수출이 엄청 좋다. 그럼 5년 후에는 땅값이 올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투자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내수에 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그거고. 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실적이 얼마 있다 그러는 거는 지난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지난 거죠. 그래서 외부의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요. 뭐라고 해요? 과거지향적. 감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떤 정보를 주느냐 그러면 화폐적 정보만 그래요. 뭐만? 그러니까 돈에 관계되는 것만 보고를 해요. 돈에 관계되는 것만. 그러나 관리회계는 과거지향적이면서 될 수 있으면 미래, 앞으로 일을 해줘야 이 사람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세계 전망이 앞으로 어떠냐 그거지. 지나간 거 물론 참작해서 피드백 하겠죠? 지난 걸 참작해서 수정해서 내다보는 게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보여? 피드백. 예측한다고. 이게 피드백 같이. 이해가시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및 미래 지향적이지만,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과거 지향적. 그 다음에 여기는 화폐적 정보만 필요하지만 여기는 화폐적 정보뿐이 아니라 인사, 시설 여러 가지 필요하죠? 비화폐적 정보도 필요하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외부 재무회계가 범위가 넓어요? 관리회계가 넓어요? 관리회계가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따지면 재무회계가 32문제 나오고 원가회계가 네 문제 나오고 관리회계가 네 문제 나오는 거예요. 관리가 네 문제만 나와서 다행이지. 이거 여덟 문제 나오면 한 문제도 못 풀죠. 왜?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감히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관리회계는 저 뒤에 조금만 있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못 해주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세분하자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40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이게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알았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그 이 기본 문제 1번 있습니까? 이런 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업 관련된 회계를 문제가 기업 관련된 회계를 뭐에 따라서 거기 글씨가 보여요? 그걸 봐야 돼. 정보 이용자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로 분류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분류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볼 수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죠? 정보 이용자 그래요.
기준이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재무회계는 아까 정기적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정기적 보고하라고 돼 있죠. 언제 만에 한 번씩 할 거야? 기업은 계속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 정했어요. 뭐라고 되느냐면 보고는 1년을 초과하지 마라.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어떻게 해라? 1년을 초과하지 마라. 감 잡았어요? 그래서 회계는 1년을 초과하지 마라. 그러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빼먹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여기에 교육회계도 있어요. 학교회계.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생활에 이렇게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교육회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학교가 있어요. 학교. 정부에서 학교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에 CEO가 누구예요? CEO. 이사진은 교감이나 주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경영진.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종업원들이 있죠? 교직원.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학생들을 보내요. 어디에? 집에서. 그죠? 집에서 학생들을 여기다가 보내죠. 그럼 교육을 시켜요. 시키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서 부모님들한테 보고를 하든가요? 보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보고하죠? 뭐를 해요? 성적표하고 생활기록부 보내주잖아요. 보내주죠? 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보내죠? 그게 문제라 이게. 우리가 회계를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뭐 하라고 보내죠? 이 새끼야 너 왜 공부 못해? 옆에 처수는 잘하는데 패라고 그래? 아니라고요. 그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보면은 우리 아이의 특징이나 체중, 키, 회축 몇 마리 있는지까지 다 국어, 산수 뭐 얼마 몇 점까지 다 있어요? 1학년 때 키가 얼마였고 몸무게 얼마였고 다 써 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성적도 다 있죠? 있습니까? 얘네 아버지가 김 씨인데 얘는 맨날 양하고 가야. 그럼 너 아버지 바꿨냐? 양 가라고. 그죠? 근데 음악은 수야. 그럴 수 있죠? 어떤 애는 미술은 수야. 이건 양간데.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 소질을 개발시키라고. 이거 시키라고, 이거. 이거 못한다고 조업하지 말고. 맞나요? 뭘 잘하는지. 또 회충이 많으면 회충량 매기란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내가 맨날 써먹는 말. 공부 뒤지게 못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는 공부를 뒤지게 못합니다. 패서 가르치세요. 그렇게 안 써주죠? 뭐라 그래요? 이 아이는 머리는 상당히 좋으나 무척 산만합니다. 써줘. 그 산만하다는 건 뭐 하다는 거야? 공부 뒤지게 못한다는 소리야. 거기다 무척 산만해 놓으면 진짜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사회는 잘 봅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적 순이 아니죠, 인생이. 맞나요? 아, 코미디언 시키면 되잖아. 춤은 잘 춥니다. 춤꾼 내보내야죠. 이게 의사결정을 하라고요. 교육적 의사결정. 감 잡으셨어요? 이게 회계예요, 회계. 근데 아무 때나 보고해요? 회계 기간. 이게 기간이에요. 이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1년을 넘기든가요? 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성적표 받아갖고 집에 가서 야 성적표 내놔봐. 안 주던데? 안 주면 왜 안 줘? 넘기든가요? 안 넘겼죠? 회계기간이 어떻게 되든가요? 이거 그렇게 길게나? 난 두 번 받았는데. 회계를 두 번 하잖아요. 맞죠? 1년은 절대 안 넘겼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3월 3일 날 계약하지만 3월 1일부터 따져서 2월 28일까지를
1학년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보고서는 1학기, 2학기,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억나세요? 그 성적 보고 내용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알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계 연도 1년을 초과하지 마라. 그럼 1년에 두 번 해도 된다? 된다. 네 번 해도 된다? 분기. 아까 삼성, 현대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하죠. 중요한 회사들이니까. 우리 이해관계자들이 참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분기별로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우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생활 속에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렇죠?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 제가 생활에 있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입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울 게 아니라 편하게 아 회계가 이런 거구나. 회계 기간 1년 안 넘더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 성적표 일반적인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잖아요. 다. 옛날에는 가나 다라 뭐죠. 수미한가 했다가. 그죠? 뭐 요즘 등급했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고 있잖아요. 그런 일반 서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재무회계의 특징이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그래서 회계 기간. 기간 됐어요? 기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1년을 초과하지 마라.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 기간은 아까부터 1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까 학교 회계는 3월 1일부터 그죠?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두 번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5월 1일 날 개업을 했다. 설립인가를 내서 개업을 했다. 5월 1일 날. 그러면 회계기간이 어떻게 돼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요? 그럼 그 5월 1일을 뭐라고 하느냐? 기초. 기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월 1일을 학기초 그랬죠? 학자만 빼. 배우러 가는 거 아니니까 기초. 감 잡았어요? 그럼 끝나면 기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좀 통일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1월 1일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를 1일 회계기간이라고 치면 그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40문제 시험을 보면 시험지 제일 앞에 회계 제일 위에 상단에 박스에 딱 나와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법인으로 문제를 보고 풀어라라고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이해하세요? 반드시 아닙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학기초. 기초. 여기는 기말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요 기간을 여기가 만약에 2005년이다. 여기는 2004년이다. 2006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으면 여기가 1기. 여기는 2기, 3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가 여기 있다. 만약에 9월 1일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여기를 당기라고 해요. 요번 기. 요 당은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당사자라는 말이 있었죠? 당기, 요번 기다 그런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당기 순이익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지요? 그 다음에 작년 2004년도는 우리가 한문을 써서 뭐라고 그래요? 전기라고 하죠. 전기. 앞전자 쓰겠죠? 그럼 뒤에는 후기인가요? 차. 다음이라는 뜻이 다음. 차. 차녀. 차남 하는 거 있죠? 둘째라는 뜻도 되지만 다음이라는 뜻이래야 돼요. 그죠? 기수, 우리 서수 기수 있잖아요. 1, 2, 3, 4,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차.
그래서 여기 차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제 배우면서 나오는 얘기가 전기 2월, 차기 2월 하는 게 있죠. 이거 들어보셨어요? 전기 2월이 뭐예요? 전기에서 요 이자가 뭐죠? 이사하다, 넘, 그죠? 옮기는 거잖아요. 이 맞나요? 요 월은 이 월자가 아니라 넘다라는 뜻이에요. 넘다, 월남하다, 월북하다 하는 원, 월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월은 전번기에서 넘어왔다. 그럼 차기월은 요 2월도 똑같아요. 다음기로 넘어간다. 월자가 넘어가거나 넘어오는 거잖아요. 도둑놈이 월담했어요. 뭐 한 거야? 넘어갔어요? 월담했다고 어떻게 한 거야? 이 월담이라 이몽룡이가 춘향이 집으로 월담했다고요? 넘어간 거예요, 온 거예요? 넘어가기만 해? 그럼 살았어? 넘어오기도 해야지. 월담, 월은 넘답니다. 알았습니까? 따라서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왔다. 차기 2월,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럴 때 써먹습니다. 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또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면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회계 단위까지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죠. 회계 단위, 거기에 장소적이죠. 장소적. 뭐라고요? 장소적 계산 범위. 단위, 단위. 그러니까 본점 단위로 계산하느냐, 지점 단위로 하느냐, 공장 단위로 하느냐, 그 단위. 장소적 계산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장소적 계산 범위. 요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전국의 농협이 본점은 어디 있죠? 서소문. 농협 본점 서소문에 있어요. 외워둬요. 왜 외워요? 로또 당첨되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어디도 모르고 1등 당첨되면 어디로 갈 거야? 네? 어디로 가요? 네. 지점에 가면 안 줘요. 본점에 가야 돼. 1등. 자, 서소문에서 지점은요? 전국에 엄청 많죠. 그죠? 만약에 천 개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회계를 지점별로 할까요? 본점에서 하나로 할까요? 이 얘기예요. 내가 본점 단위로 할까요? 지점 단위로 할까요? 그 소리예요. 말이 돼요? 뭘로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건 회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회계가 뭐야? 그러면 농협 회계죠, 지금. 기업 회계잖아. 농협이 기업이잖아.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농협 자체가 이해관계자한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본점. 다 모아서 본점 단위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단위, 본점 단위.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지점 단위 회계도 해도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 지점이 올해 무슨 얼마의 실적을 올렸어요? 우리 지점의 단위는 얼마에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은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기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합도 기업이에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개인회사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회사. 개인회사가 발전하면 합, 명명, 패밀리회사, 이거 자기 피끼리 모이는 거예요. 친인척끼리 모이는 거. 마피아예요. 마피아. 유럽식으로. 마피아 대부 있죠? 아, 이거 진짜예요. 한명회사. 이거는 무한책임사원 그래요. 모든 사원이 책임이 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합자. 이거는 무한 플러스
유한. 맞나요? 그 다음에 유한에서 유한만. 그 다음에 조합, 조합원. 감 잡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게 주식회사가 돼요. 얘가 대표죠. 개인회사, 주식회사, 기타 회사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도 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 그럼 조합은 자기 지역 조합원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그거는 무슨 단위? 지점 단위. 그렇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본점 단위로 해야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회계를 배워요? 기업 회계를 배워요. 그래서 단위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생산을 배웁니다. 생산이 다음 시간에 보니까 뭐예요? 부기예요. 그렇죠? 자, 커피 한 잔 먹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